오늘의 요리, 양배추 낙지볶음과 된장 깻잎 장아찌를 복습해볼까요? 양배추 낙지볶음은 먼저 낙지의 내장을 제거한 뒤 굵은 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씻어 찬물에 헹궈주세요. 끓는 물에 청주를 넣고 낙지를 살짝 데친 뒤 찬물에 헹궈 4에서 5cm 길이로 잘라줍니다. 간장, 굴소스, 다진 마늘, 청주, 매실청, 설탕, 참기름을 섞어 낙지에 넣고 골고루 버무려주세요. 양배추는 5cm 길이, 1cm 폭으로 썰어줍니다. 당근, 양파, 미나리도 양배추와 같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 양배추를 노릇하게 볶다가 낙지, 당근을 넣어 생불에서 재빨리 볶아줍니다. 불을 끈 다음 미나리를 넣고 골고루 섞어 그릇에 담으면 양배추 낙지볶음 완성! 된장 깻잎 장아찌는 우선 물에 멸치, 다시마를 넣고 30분에서 40분 끓여 밑국물을 만들어줍니다.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소고기, 다진 양파, 다진 마늘, 매실청을 넣어 볶아주세요. 소고기가 다 익으면 된장, 밑국물을 넣고 자박자박하게 끓여줍니다. 여기에 송송 썬 실파, 참기름을 넣어 된장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깻잎을 두세 장씩 깔고 식힌 된장 양념을 겹겹이 바른 뒤 보관통에 담아 반나절 정도 숙성시키면 된장 깻잎 장아찌 완성! 오늘의 요리, 양배추 낙지볶음과 된장 깻잎 장아찌로 잊지 못할 식탁을 꼭 차려보세요. 잠시 후 요리하는 배우 서태화의 손쉽게 따라하는 매력만점 완판 레시피가 완판 10분 레시피에서 방송됩니다. 낙지 먹어볼게요, 선생님. 네, 낙지부터 드셔보세요. 해서 네? 여기 접시에다가 제가 담아드릴게요. 낙지하고 자 여기 양배추도 네. 같이 먹고 해서 자 낙지가 발을 좀 가는 걸로 준비했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워요. 드셔보세요. 네. 네. 자 먹어볼게요. 네. 낙지가 질긴가 질기지 않은가 이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또 괜찮죠? 색다른 맛이 나죠? 낙지가 이 말해서 이렇게 추글쳐 너무 부드럽고 네. 어머 어때요? 오히려 그 간장 양념을 하니까 낙지 맛이 더 살죠? 훨씬 살고 매콤한 낙지 부분 먹었을 때는 네. 양념 맛을 먹었군요. 그 매운 맛으로 그냥 밥 비벼 먹었는데 맞아. 낙지 찬맛이 느껴지고 들어간 채소들이 너무 아삭아삭해요. 그 맛이 양배추는 양배추대로 양파는 양파대로 그 맛이 확 살아요. 너무 맛있게.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밥이 있어야 돼. 네. 그래서 밥이랑 같이 싸서 드시는 거예요. 과연? 과연 어떤 맛일까? 과연 달아난 입맛이 돌아오게 될까? 돌아가. 할머니 손맛에 좀 비슷하게 가야 될 텐데. 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기대해볼게요. 네. 맛있죠? 이것도. 너무 고소하고, 깻잎의 한끗한과 소고기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요. 아, 너무 맛있어요, 선생님. 짜지도 않죠, 별로. 안 짜요. 네, 너무 고소하고, 네. 매콤한 것만 먹다가, 이렇게 고소한 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요, 선생님. 네. 선생님. 네. 떠나간 입맛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아우, 죄송합니다 하고 돌아올 것 같습니다. 아우 정말 다행이네요. 야 오늘의 음식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네. 내일도 기대할게요. 네. 자, 강희가 추천합니다. 오늘의 요리 꼭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엔 손쉽게 만들어 든든하게 언제나 인기 만점 메뉴 감칠맛 나게 볶은 김치와 두부까지 곁들여 더욱 푸짐하게 즐기는 돼지 두루치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